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6시 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종교단체에서도 TV 방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불교 방송,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 그 다음에 가톨릭 방송, 이렇게 그각 종교단체에서도 그 TV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증산도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증산도라는 종교에서도, 증산도라는 그 종단에서도 TV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나는 뭐 증산도를 믿는 증산도 신자는 아니지만, 증산도 방송을 여러 번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증산도 방송을 보다 보니까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환단고기 역사서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환단고기 역사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그 환단고기 역사서에 대한 그 판매, 그다음에 보급 이런 데그 증산도가 열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환단고기를 해설하는 그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해설하는 시간에 그 환단고기를 해설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해설하는 사람이 어떤 용어를 많이 썼냐면은 강단사학자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강단사학자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학자도 이제 많잖아요. 종류가 그냥 뭐 교수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사학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대학에서 이제 교수 역할하면서 대학에서 이제 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증산도에서 그 해설하는, 환단고기를 해설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강단사학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강단사학자라는 건 뭐냐면 대학에서 이제 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말하는 겁니다. 강단사학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환단고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 한문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한글 전용 세상이 돼가지고, 환단고기라고 하니까 환단고기가 뭐야? 고기를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이 환단고기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한글 전용 세상이 되나서 참 그, 한심한 일이죠. 고기를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을 갖다가 환단고기라고 한대?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진짜 우스갯소리를 하기 위해서, 농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이 환단고기다. 참 웃기는 얘기죠. 환단고기라는 거는, 우리나라 단군이라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단군 시대에 고기라는 건 옛고 기록기 이겁니다. 그래서 옛 기록이라 이겁니다. 단군 시대의 옛 기록, 그걸 환단고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단고기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단 사학자들, 주로 대학에서 이제 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그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합니다. 위서라는 건 뭡니까? 짝퉁이라는 거죠. 가짜 역사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학에서 그 역사학을 가르치는 정통 교수들, 그런 사람들은 이 환단고기를 다 가짜 역사서라고 아주 그 거들떠도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산도에서는 그 환단고기야말로 아주 진서다. 진짜 역사서다 하고 그 환단고기를 아끼도 했지만 환단고기를 그 아주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판매하는데 그 판매 보급하는데 그 증산도 방송이 열을 올렸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단고기가 주장하는 바가 뭐 있냐면은 환단고기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판단고기 역사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가림토 문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가림토 문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환단고기에서 주장하는 그 가림토 문자를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거 있는 한글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림토 문자가 그 환단고기에서 주장한 건 그겁니다. 이 가림토 문자라는 것이 천년 전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그 환단고기에 적혀 있다래요. 그러면 세종대왕 시대가 지금의 한 400년 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훨씬 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한 600년 전에 이미 한글과 흡사한 가림토 문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그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가림토 문자를 모방해가지고 좀 더 숟가락 하나 얹는 식으로 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한글일 뿐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가림토 문자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 훈민정음이라는 건 세종대왕이 적극적으로 창제한 것이 아니고 100% 세종 때 창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가림토 문자에다가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림토 문자라는 것이 상당히 그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아까도 했지만 강단 사학자들이나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 학자들이나 또는 한글을 연구하는 그 한글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가림토 문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환단고기를 그 100% 신뢰하고 환단고기 역사서를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가림토 문자라는 것을 벌써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가림토 문자라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그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세종대왕이 100%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렇게 그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뒤집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가림토 문자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충격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럼 그 가림토 문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화면을 보면서 그 또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방금 전에 얘기한 가림토 문자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 리딩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림토 문자와 신대 문자 이야기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과 너무도 많이 닮은 두 문자이기에 그 진위를 떠나서 소개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관심거리가 될 터이기 때문이다. 가림토 문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단고기라는 책에 등장하는 고대 한국의 문자이다. 이 책이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기원전 2181년에 이미 고대 한국의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기록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가림토 문자라는 것이 말이죠, 기원전이니까 서력전이죠. 서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원전 2181년에 이미 고대 한국의 이 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충격적인 얘기죠. 당시 풍속이 하나같지 않고 지방마다 말이 서로 달랐다. 형상으로 뜻을 나타내는 진서가 있다 해도 열집 사는 마을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진서란 것은 그 형상으로 뜻을 나타내는 진서라는 건 뭐냐면은 형상문자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 지방마다 굉장히 고대 시대였으니까 뭐 사람 숫자도 많지 않았고 그 인구 밀도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그 인구 밀도가 낮았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그 10집 사는 마을에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백리 되는 나라의 땅에서도 통하지 않는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뭐 교통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때는 뭐 10리만 떨어졌어도 상당히 먼 거리라고 생각했고 서로 그 왕래가 되지 않을 때였으니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말이 잘 통하지 않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에 삼랑을 을보르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니 가림토라 하였다. 지금 한글이 몇 자죠? 24자잖아요. 근데 이때 그 가림토는 38자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저 한문으로 가림토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국문이라고 썼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한글과 좀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이 이 글자가 기원전 2181년에 이미 사용됐던 문자다 이런 얘기가 그 환단고기에 기록이 됐다 이런 얘기죠. 흥미롭게도 이 내용은 훈민정음의 서문이나 신죽주의 동국정문의 서문과 너무도 흡사하고 그 어투도 역시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만약 이러한 고대 한국의 문자가 있었다면 왜 우리 고대 자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죠. 근데 그 보면은 훈민정음의 머리글이나 신숙주의 동국정운을 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 어투가 이 가림토 문자하고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히게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여기 우연치고는 너무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만약 이러한 고대 한국의 문자가 있었다면 왜 우리 고대 그 문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훨씬 전에 이런 그 문자가 있었다면 역사서에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림토 문자가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것은 환단고기 외에는 역사서의 이 가림토 문자에 관한 얘기가 전혀 나온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림토 문자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환단고기 하나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일본에서는 훈민정음이 일본의 신대의 문자를 본뜬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두 문자가 모양과 음까지 너무도 닮았고 또 고대 일본에서는 그 신대의 문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신대의 문자가 훈민정음과 아주 또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민정음이 신대의 문자를 그 모방해서 만든 거다. 또 이러한 그 설도 있다래요. 신대의 문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니 훈민정음이 이 문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8세기 에도 시대 중엽 이후 애국심에 불타는 일본 국학자들이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진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신대의 문자라는 것도 그 당시 그 애국심에 불타는 우파적인 그런 그 일본 학자들이 그 에도 시대 중엽 이후에 주장했다는 그런 걸로 본다면은 이것도 그 진위를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무작정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대문자라는 것도, 중간에서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신대문자는 17세기, 18세기에 훈민정음이 일본에 전파된 이후 이를 본따 만들었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신대문자로 쓰여졌다는 문헌의 조사 결과 그 내용이 황당무계하다는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학계에서도 그런 문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고 내용은 접어든다 하더라도 어학적으로 보면 신대문자 주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여러분, 이게 그 일본에서 주장하는 신대문자입니다. 이 신대문자도 한글과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일본이 얘기하길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겁니다. 이 훈민정음 전에 한국의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이 신대문자에서 모방해가지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그 일본의 그 우파적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역사의 고대 일본사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에도 시대 이후에 이런 얘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첫째, 만약 신대문자가 고대 일본에 있었다면 오늘날처럼 굳이 한자를 빌려 표기하는 문자 체계를 갖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신대문자가 그 고대 일본 사회에 있었다면 왜 일본은 한자를 사용하는 그런 그 민족이 되었겠나? 이게 첫째에 가는 의심인 것이죠. 둘째, 신대문자는 모두 단어 문자로 되어 있어 오늘날의 음절 문자인 가나보다도 더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발전 과정이 반대라는 점이다. 그렇죠. 신대 문자는 모두 그 단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일본이 쓰는 그 가나는 그 가나보다도 더 발전된 문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용하는 가나보다도 더 발전된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퇴보적인 가나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셋째, 신대문자는 47음에서 50음밖에 분리될 수 없는데 가나가 발달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어의 음절은 47자 가지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이었다. 따라서 신대문자가 일본에서 가나나 만엽집 등에 등장하는 만엽가나보다도 더 이전에 존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우리 가림통 문자도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 언어학적으로는 그리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이 가림통 문자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정통사학계에 관여하는 그런 사학자들은 이 환단고기를 유서라고 합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그 증산도라는 종교단체에서는 이 환단고기 역사서를 굉장히 그 신뢰하고 또 많이 그 보급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이 가림토 문자라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환단고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